미국 특검, 한국 특검. 2.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모든 피의 사실이 다 공개된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의자는 유죄로 낙인 찍힌다. 온갖 추악한 이미지를 다 뒤집어쓴다. 누가 그렇게 만드나?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검찰과 이를 받아쓰기에서 보도하는 언론이다. 검찰은 혐의를 둔 사람에 대해 죄가 있다고 입증시키는 것이 임무다. 검찰이 보는 시각일 뿐이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죄를, 변호인은 무죄를 다투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검찰의 주장에 다름 아니다. 언론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검찰이 발표하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 풍토다.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런 개념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다. 왜? 검찰이 찔러주는 내용이 한마디로 보도하기 좋다. 대체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기 때문에 방송과 지면을 채우기 좋다. 검찰이 밝혔다로 쓰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도 없다. 항의하면 검찰이 그렇게 밝혔다고 책임을 검찰로 넘겨버린다. 언론은 수사권이 없고 검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조사한 것이니 믿을만하다는 생각도 깔려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을 뿐이다. 검찰이 이 두 가지만 철저히 지키면 우리나라도 의혹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피의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것이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언론이 보도를 하면 사회도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벗어나고 피의자도 인권과 헌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못하나? 언론과 검찰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묵시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 오로지 법리로만 판결을 해야 할 판사도 여론을 무시하지 못한다. 언론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과 정보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가끔씩 흘려주는 특종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과 사회가 우리나라만큼 시끄럽지 않은 것은 피의 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두 가지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미국 언론은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게 언제일지 알 수 없다. 특검의 활동 기간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다.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다. 지난 1973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특검, 클린턴 대통령의 일명 루인스키 스캔들 특검까지 11개, 특검의 평균 기간은 무려 5년이 넘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얘기다. 미국 특검은 특검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특별 변호사다. Special Counsel. 용어에서도 여론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묻어난다. 특별 검사라고 하면 반드시 기소를 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선입견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공정한 수사로 의혹을 밝힐 뿐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론의 일방적인 공격과 비판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임명도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한다. 국회는 임명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대한민국 국회는 당시 여당은 아예 제외하고 야당들만 모여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출발부터 정치적이었다. 야당에 의한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발의되고 임명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지상과제로 삼은 정당이 추천한 특검이었다. 박영수 특검이 부여받은 과제는 명확했던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취임 때부터 끈질기게 괴롭히며 미국을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뮬러 특검의 활동은 2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019년 3월 수사 보고서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의회에 제출됐다. 2,800여 개의 소환장이 발송되고 약 500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며 230건의 통신 기록이 조회됐다. 증인만 500여 명에 이르렀고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요청도 13건에 달했다고 한다. 뮬러 특검의 결론은 미국 민주당을 실망시켰다. 탄핵의 빌미로 벼르고 있던 민주당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러시아의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 관련자들이 공모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여론조사 기관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소셜미디어 작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려 22개월 동안에 온갖 추측들이 억측으로 결론 지어졌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미 대통령직에서 끌려내려온 뒤였을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